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0일자 팔레온고 형사 의료법 위반과 투자금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6월 30일이고요. 2017도 212-8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횡령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노인 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자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를 했죠. 근데 문제는 노인 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내가 노인 요양병원 하는데 투자하면 나한테 수익 나면 돌려줄게. 이런 투자인데 이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노인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받은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는 신임 관계,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 인정에서 횡령죄 인정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금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해서 돈이 주고받은 거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보호할 만, 법이 보호해줄 만한 신임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보호 관계는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함부로 두고 받아도 법원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재물 위탁이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준비행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범죄의 실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보호할 만한 그런 관계에서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만 횡령죄를 인정할 것이지. 뭐 내가 도둑인데, 내 이거 잠깐 너 공범끼리 나내 갖고 있는데 이거 잠깐 너 갖고 있어. 이거 훔친 건데 나중에 내가 장물로 처분해야 돼.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써버려도 이거는 보호할 만한 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배임이나 횡령에 있어서 대법원은 줄고차게 일관적으로 지금 판결이 살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 또는 그런 상호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배임과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관계나 그냥 대립관계나 이런 그런 우연한 기회에 어떤 가는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되는 행위를 이용한 사기가 될 경우에는 사기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노인 투자 요양병원을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거 이제 만들 의사는 없는데. 만들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챈 거. 이거는 사기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만들려고 해서 받아서 그걸 써버린 경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판례를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게 형사 고소를 할때 이런 식으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기로는 가능해요. 사기. 그러면 사기로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속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죠. 어쨌든 형사 고소를 할때이 위법한 행위에 있어서는 보관자 지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횡령, 배임 다안 됩니다. 다만 사기는 이런 불법 행위를 위한 사기는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사줄 의향이 없는데 마약을 사주겠다고 돈 받은 경우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이거 사면 내가 마약 사가지고 서로 돈 벌어서 그거 나누자라고 해서 받은 거, 그 투자 받은 거, 이런 거는 횡령, 배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횡령, 배임에 관한 거, 또 사기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